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미국 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미국 내 총 감염자 수가 5,700명을 돌파했습니다. 사망자는 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카고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한 커뮤니티 카페에 마스크를 기존 가격의 3배 판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대담하게 자신의 번호까지 공개하며 가격 조작 판매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식당 영업 제한에 시카고 한인사회 모든 식당 업주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한미방송 취재 결과 배달과 포장 주문만 가능해진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포장 박스나 용기가 품절되거나 구매하기가 어려워지자 많은 업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은 오늘 코로나19 우려 속에서도 예비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투표소에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고 선관위는 전했습니다. 바이러스 전염을 우려한 유권자들의 투표 불참과 투표 참관인들의 참관 부족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KBC 뉴스구상국입니다. 먼저 오늘 들어와 있는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미국 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미국 내 총 감염자 수가 5,700명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 실시간 상황보고 집계에 따르면 오늘 오후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 수가 5,700명인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워싱턴주, 뉴욕주,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감염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집계된 사망자 수는 9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리노이주의 감염자 수는 1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보건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늘리고 미국 전 지역의 심리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안 좋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first COVID-19 related death in Illinois. The patient, a woman in her 60s with an underlying condition, resided in Chicago, was not a nursing home resident, and was diagnosed with COVID-19 earlier this month. I want to extend my deepest condolences to her family members. I want them to know that the entire state of Illinois mourns with them. May her memory be a blessing.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트럼프 정부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도 한국처럼 코로나19 무료 검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2주간 유급 병가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연방 상원에서 최종 가결에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이번 주 내 승인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곧 서명해 시행하게 될 것으로 확실시 되는 가운데 이제부터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2주간의 병가를 가더라도 봉급을 받게 하는 유급 병가 혜택을 제공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확진된 근로자들은 본인과 가족들을 합해 3개월간 유급 병가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실업자들에 대한 실업수당에 대한 연방 지원을 확대해 코로나 사태로 타격 입은 저소득층을 확대 지원하게 됐습니다. 인디애나주 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들 중 두 번째 사망자가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디애나주 보건당국은 어제인 월요일 첫 번째 사망자의 발표와 함께 존스 카운티 60대 거주자가 바이러스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 전했는데요. 오늘 오전 또 한 번의 브리핑을 통해 6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으며 두 번째 사망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들은 프랭클린, 레이크, 마리온 카운티 등을 포함한 15개의 카운티에 퍼져 있다고 전하며 개인별 위생 규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카고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한 커뮤니티 카페에 마스크를 기존 가격의 3배 이상 부풀려 판매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글을 올린 판매자는 대담하게 자신의 번호까지 공개하며 기존 $2 정도의 N95 마스크를 10개에 $70에 판매하는 대담성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비난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올린 글입니다. N95 마스크를 10장에 $70. 4레이어 마스크는 50장에 $75로 판매한다는 글입니다. 현재 판매자는 각각 500장과 700장의 물량을 가지고 있다며 전화번호까지 남기는 대담성을 보였습니다.
이에 댓글들을 통해 판매자를 비난하는 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고하겠다는 댓글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례가 테네시주에서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두 형제가 손세정제 18,000여 개를 사재기한 후에 가격을 부풀려 판매한다는 홍보글이 올라오면서 빈축을 샀습니다. 이 형제는 대량의 손세정제와 물티슈, 마스크 등을 사재기해서 재판매하다가 결국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는데요. 비슷한 수법으로 의심되는 글이 시카고 한인사회에서도 나오자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행위는 가격 조작 행위를 범죄 행위로 간주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모든 신고 제보는 소비자 보호 핫라인 번호 1800-621-050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식당 영업 제한에 시카고 한인사회 모든 식당 업주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한미방송 취재 결과 배달과 포장 주문만 가능해진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포장 박스나 용기가 품절되거나 구매하기가 어려워지자 많은 업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정부의 갑작스런 영업 제한에 포장 용기가 충분하게 구비되지 않은 식당들은 용기를 구하기가 여간 어렵습니다. 이마저도 사재기를 하는 몇몇 식당 업주들로 인해서 마트마다 품절 상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달 가능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다른 식당 업주는 배달이 가능하다는 홍보가 되지 않으니 배달 문의마저도 없는 상태라며 홍보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고기 뷔페나 고깃집 등은 특성상 배달과 포장 주문도 불가능해 결국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한인 식당 업주들은 어려운 상황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포장 주문을 위한 홍보에 박차를 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방송에서도 시카고 한인사회 식당 업주들을 돕기 위해 무료 홍보를 진행하니까 원하는 분들은 한미방송 보도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일은 오늘 코로나19 우려 속에서도 예비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투표소에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고 선관위는 전했습니다. 바이러스 전염을 우려한 유권자들의 투표 불참과 투표 참관인들의 참관 부족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시카고 선관위 한국부 담당 한아영 씨와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코로나19 우려 속에서도 오늘 예비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투표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네, 오늘 예비선거를 치르면서 일단 예비선거 전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선거 전날 저녁까지 선거장으로 투표장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은 장소에서 200군데 이상이 더 이상 투표 장소로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해와서요. 그래서 제가 투표 장소 한 200군데 넘게를 급하게 이제 바꿔가지고 새로운 곳을 찾아야 했고요.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던 날이라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간 집계 결과는 2016년도와 비교해 반 정도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실 유례가 없던 지금 순간이라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가 있어서 그런지 지금 투표 아침에 지금 이제 중간 시간 좀 됐잖아요. 오늘 하루 중에 한 중간 좀 됐는데 지금까지 투표한 숫자가 그 예년 2016년에 비해서 한 반 정도가 약간 못 미치는 그런 숫자입니다. 네. 그래서 2016년에는 선거 당일날 거의 이제 60만 명 정도가 투표를 했다고 저희가 이제 통계를 잡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반나절이면 한 30만 명 정도 됐었는데 2016년 예비선거 때 저희가 한 12만 6,500 명 정도가 투표한 것으로 선거 당일에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시카고 지역 유권자들의 조기 투표율과 우편 투표 신청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오늘 치러진 투표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워낙 지금 이제 저희가 겪지 못했던 그런 좀 전 세계가 사실 이런 공포 속에서 있는 상황에 이번 예비선거는 많이 힘들었지만 절대 11월 선거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희 예비선거 때 이제 선거관리위원 하시겠다고 했던 분들도 사실 많이 이제 투표장에서 일하시기 힘들다고 지금 이제 워낙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일을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투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부족했어요. 이번 11월 선거 때는 이런 것들 좀 가라앉고 나면 좀 활발하게 투표장이나 그런 데서 일도 하시고 투표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미 전역의 영화관들이 무기한 영업 중단에 들어갑니다. 백화점 체인 노드스트롬은 앞으로 2주간 미국 내 모든 지역 매장을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미 전역의 극장가가 문을 닫고 무기한 영업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극장 체인 AMC와 리갈 시네마는 오늘부터 무기한 영업 중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백화점 체인 노드스트롬은 앞으로 2주간 미국 내 모든 지역 매장을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웹사이트는 그대로 운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확진자 및 피해 사례들 점차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나 빠르게 확산된 이유는 강한 전염성도 있지만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쉽게 간과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감기와 코로나 바이러스를 구별하는 법과 증상의 미세한 차이 알려드립니다. 이원우 PD입니다. 감기란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에 의해 나타나는 감염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간이 앓는 가장 흔한 급성 질환이며 감기를 유발하는 병원체는 매우 다양하며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감기의 주요 증상은 주로 기침, 두통, 미열, 콧물, 가래, 인후통 등이 있습니다. 심할 경우 근육통과 고열 등 흔히 감기 몸살이라고 부르는 증상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독감과 매우 유사한 증상을 가지며 과거 사스를 연상케 하는 높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보인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발열의 경우는 환자들의 90% 이상이 호소한 증상으로 37.5도가 넘는 열이 발생할 경우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기침의 경우 가래가 별로 없는 마른 기침이 대부분의 증상이었다는 점에서 일반 감기와 다른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흡곤란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중40% 정도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감기에서는 쉽게 볼수 없는 증상입니다. 그 외의 증상으로 근육통 또한 바이러스의 증상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일반 감기의 흔한 증상인 목이 따끔거리거나 콧물이 흐르는 증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에서는 드문 경우이며, 사스나 메르스의 증상이었던 설사를 경험한 환자 또한 드뭅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흔한 증상인 발열, 마른 기침, 호흡곤란,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발병을 의심해 보시고 병원에 방문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사람마다 코로나 증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시다면 일찍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장 쉽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입이나 코, 안구 등으로 유입되는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손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철저히 예방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무사히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KBS 뉴스 이현우 PD였습니다. 뉴스구상공 커뮤니티 게시판입니다. 한울 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복지관 각 지점마다 맛있고 영양가 있는 연장자 점심 프로그램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상담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제20회 효사랑 큰잔치가 5월 16일 토요일 루즈벨트 고등학교에서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외에도 레익사무소에선 점심 프로그램, 맘스북 카페와 스페셜 맞춤 운동 프로그램 준비되어 있습니다. 북부사무소에선 문화교육 프로그램, 메모리 카페, 컴퓨터 기초 수업이 마련됐으며, 시카고 사무소에선 영어 수업, 노래교실, 서예, 기체조, 줌바 댄스, 컴퓨터 교실 등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한국어 한라인이 개통됐습니다. 전화번호는 847-238-2837번이며 월요일부터 금요일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됩니다. 시카고 한인회가 코로나19 모국 돕기 성금 모금 캠페인을 시행합니다.
기간은 12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대한민국 돕기 성금 모금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이며 모여진 성금 액수는 매주 한미 방송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전달받은 모금액은 대한민국 적십자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모금 캠페인 관련 문의는 시카고 한인의 전화 773-878-1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BC 제공 날씨 정보입니다. 사흘간의 시카고 날씨입니다. 18일 수요일 흐리고 비 오는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42도, 밤 최저 기온 39도입니다. 19일 목요일은 기온이 급상승하면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 오는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57도, 밤 최저 기온 42도입니다. 21일 금요일 흐리고 비바람 치는 날씨 전망됩니다. 낮 최고 기온 47도, 밤 최저 기온 27도입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56분, 해 지는 시각 오후 7시 1분입니다. 이상 KBC 제공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내드린 뉴스 구상국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